메밀가루 3컵을 적당한 볼에 담아요. 240ml짜리 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00ml컵이나 종이컵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메밀은 저칼로리 식재료로 글루텐 프리 트렌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물이에요. 질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요. 간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 몸속에 쌓이기 쉬운 생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물을 담아주세요. 물은 메밀가루의 2배 양을 넣는데요. 처음 반죽할 때에는 살짝 적게 넣어서 반죽하면 좋아요. 5컵을 넣고 굵은 소금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요. 저희 시어머님 메밀전이 진짜 맛있거든요. 제 기준으로 강원도 최고 메밀전인데요. 시어머님은 반죽할 때 몇 년에 걸쳐 간수를 뺀 굵은 소금을 사용하시거든요. 저도 어머님 따라서 굵은 소금으로 간을 한답니다. 반죽이 그냥 물처럼 보여서 이게 전이 될까 싶을 정도로 묽은 반죽이에요. 어머님은 반죽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두세 시간 두었다 사용하시거든요. 이건 3시간 전에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 두었던 반죽이에요. 어때요? 비교가 확실히 되지요? 반죽이 부피가 생겼고요. 부드럽고 쫀득해졌어요. 이제 재료를 준비할게요. 묵은지 반포기를 속을 털어내고 물기를 살짝 짜주세요. 씻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야 맛있어요. 부추기 좋도록 길게 잘라주세요. 파도 한 줌 준비해서 굵은 줄기들은 반으로 가르고 길이를 팬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남은 파는 다른 곳에 활용해요. 이렇게 하면 메밀전 부칠 준비 끝이에요. 간단하죠?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김치와 파를 올려놓을 곳에 살짝 둘러주세요. 김치 얹고 파 얹고 한 국자 정도의 반죽을 메밀 반죽이 없는 곳 위주로 붓고 김치와 파 위에는 살짝 뿌려서 반죽이 두껍게 올려지지 않도록 해요. 김치와 파가 잘 붙도록 살짝씩 눌러주면서 바닥이 노릇해지길 기다려주세요. 뒤집기 전에 윗면에 기름 살짝 뿌리고 뒤집개를 깊이 넣어서 한 번에 뒤집어주세요.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구워졌죠? 잠시 기다렸다가 뒤집어주면 와, 김치도 파도 노릇노릇하게 정말 맛있어 보이지요? 다시 해볼까요? 김치와 파 올릴 자리에 반죽 살짝 두르고 묵은지와 파 올리고 다시 반죽을 얇게 둘러주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는 거예요. 반죽을 뜰 때는 바닥까지 저어서 떠서 담아야 일정하게 구워져요. 굽고 또 굽고 굽고 또 굽고 많은 양을 굽다 보면 전이 살짝 도톰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 물을 살짝 넣어서 보충하고 골고루 바닥까지 잘 섞어주면 계속해서 얇고 쫀득한 메밀전을 구울 수 있답니다. 먹으면서 구워서 정확한 양은 아니지만 24cm 팬으로 12장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살짝 기다렸다가 잘라서 접시에 담아요. 얼마나 얇고 쫀득한지 보여드려 볼까요? 요 메밀전은 차갑게 식은 후에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최소한의 기름으로 구워서 식은 후에 먹었을 때에도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고요. 다음날 팬에 데워 먹어도 정말 맛있답니다. 어때요? 찰랑찰랑 쫀득쫀득한 메밀전이라니요.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은 또박또박 잊지 않고 찾아오는 계절처럼 살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먹어보면 심심한 듯 담백한 메밀의 여운에 묵은지의 짭조름한 맛과 향, 파의 달큰한 맛과 향이 어우러져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어머님의 맛, 고향의 향이 가득해요. 커다란 대바구니에 산처럼 척척 쌓아주시던 어머님표 메밀전을 저도 언젠가부터 따라 구워서 열심히 나누어 먹고 있어요. 오늘은 시골집 행복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묵은지 메밀전을 소개해드렸어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행복하고 더 건강하시길 바래요.